일어나면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체력을 올려주는 음식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몬스터 고기가 있을 텐데, 그치?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체력을 채우는 꿀이 들어있는 허니잼? 뭐 이런 거, 허니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와요. 아, 쫓아내기만 하고 전투는 안 하네, 애들이. 그러면은 그래도 양봉은 충분히 하겠다. 우리 나무도 많고 충분해요. 모든 게 준비됐어요. 벌만 있으면 돼. 깔끔하게. 벌은 이제 하나 잡으면 걔네 벌통에서 킬러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휴, 아 맞아, 아직 있었지 얘네들. 얘네들이 다 없을 거라 생각했네 이제. 아 왜 이제? 내가 내가 오해를 했네. 이제는 없을 거라고. 오, 조심. 조심해야 돼. 오, 조심. 그러니까 이 전부 다 한번 쌓아보고 싶네. 여기 킬러 비 엄청 많아요. 그래도 많이 잡았다. 많이 잡은 거야. 지금 48마리. 우리 한 60마리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나왔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51마리. 60마리까지만 어떻게 좀 해보자. 52. 아이고, 잡다 말어! 그치. 개구리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지. 쟤네 싸우고 있는 동안에 비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개구리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개구리들이 우니까 갑자기 비가 오네요. 서바이벌 좀 더 잡아주고. 나뭇가지가 모자라. 야, 얼마나 많이 만들었으면 나뭇가지가 모자라네 이제. 지금 44죠? 44, 45, 46, 나비, 46이지, 지금 46, 47, 48, 49, 49. 거의 다 왔어요. 이제. 50. 50. 들어가지 마! 50. 51. 비마인용 비는 나중에 나중에 우리 벌집 해서 거기다가, 거기에 있는 비로 채취해야 되겠다. 지금 52죠? 4, 46. 3마리만 더 어떻게 해보자. 그렇지. 잘 됐어. 저기 붙었다. 오케이. 3마리만 더. 그렇지. 2마리. 됐어. 됐다. 56. 딱 됐네. 킬러비를 끌고 오라고? 이제 그만. 전쟁은 그만. 얘들아,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 싸워. 난 너희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걸 원해. 싸움은 이제 그만해.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야, 킬러비들이 승리야. 개구리들이 다 죽은 것 같은데? 야, 개구리 뒷다리만 잔뜩 생겼네, 저쪽에. 네, 고기값이 이제 적으면 허니 너겟 만들어지죠?
깔끔하게 허니 너겟. 그런데 이 고기 값이 좀 많으면 저 위에 상위 버전도 만들 수 있다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일 아침에는 꿀 하나 먹어주고, 어, 죽진 않겠지 그러면? 정신력을 채워줄 필요는 없고, 어, 자자 그냥. 일어나면 배고픈데 꿀 하나 먹어주고요. 요리를 기다려. 아, 우리 개구리 뒷다리가 있었지? 맞아 맞아, 개구리 뒷다리가 있었지. 개굴징 뒷다리. 악마의 열매도 좀 필요한데, 이제 목걸이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야, 완전 여기 대학살이야. 어? 거미집이 여기 왜 있지? 거미줄이 왜 있지? 악마의 열매 솜씨야. 야, 그 벌침도 되게 많다, 우리. 이제 3일 있으면 얘는 왜 여기서 가만히 제자리 뛰고 있냐? 어, 움직였어. 벌집을 이제, 네, 밥 먹을게요. 개구리 뒷다리로 이제 요리를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개구리 뒷다리 레시피가 어떻게 되죠? 3개, 4개 다 넣어볼까? 이거 4개, 이거 고기 하나 넣어볼까? 개구리 뒷다리 레시피가 어떻게 됐죠? 개구리 뒷다리 무슨 요리 레시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외우고 다니지도 않으니까. 이게 한 마리. 그렇지. 됐어, 됐어. 이제 복귀할게요. 겨울이 오기 전에 양봉을 해서 꿀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네, 요거 하나 들고 복귀. 아, 근데 이쪽으로 웜홀이 어디로 향하는지 좀 궁금해. 여기 한번 갔다 올게요. 정신력도 많으니까. 어, 여기 어디야? 아, 이쪽 끝으로 연결이 돼 있구나, 여기는. 아, 이쪽 끝으로 연결이 돼 있구나. 오, 여기. 어, 잘 됐다. 어, 잘 됐다. 온 김에 저기 돼지찡들 한번 싹 훑어주고 갈게요. 황금이 없네? 아, 나뭇가지가 없어. 아, 맞아. 나뭇가지가 없구나, 지금 내가. 야, 완전 복병이야. 나뭇가지가 없는 건. 아, 그리고 여기, 아, 잘 됐다. 여기 겸사겸사 아주. 할 게 너무 많네. 어, 옥탄도 많이 부족해요. 코끼리 패딩은 나중에 겨울에 만들고. 어, 지금 여기서 목탄이랑, 네, 솔방울이랑 좀 캐가고, 저 위에 돼지찡들 처리해주고, 그리고 나뭇가지도, 여기 밑에 나뭇가지가 좀 있거든요. 어, 나뭇가지가 없어서 지금 망치를 못 만들고 있어. 어, 저기 있다, 나뭇가지. 망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 망치가 인벤에 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있나요? 오른쪽 밑에? 아, 있네. 아, 있네? 알겠어. 아, 있었어. 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남몽룡님. 안 보여. 이게 아이템이 너무 많으면. 꼭 이 모드가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혼자 할 때는 또 잘 못 하잖아. 이렇게 해주고. 나뭇가지가 모자르긴 하지만, 어, 우리 배낭을 하나 더 만들어줍시다. 어, 지금 아이템칸이 너무 많이 모자라. 비도 여기 넣어주고, 이, 어, 꿀에 관련된 거를 이 배낭에다가 싹 넣어주자. 이렇게 넣어주면, 어, 여유있다. 어, 확실히 여유있죠? 어, 파이어플라이도 넣어줄까? 어, 됐다, 됐다. 어, 괜찮은 것 같아. 이 멀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어, 맞아요. 멀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해주고,
오늘 밤은 저 위쪽에 돼지들이랑 하룻밤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목탄이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요. 목탄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건조대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건조대를 많이 만드는 이유는 육포를 많이 만들고 싶은 건데요. 육포가 이제 장점이 그거죠. 정신력이 15 올라간다라는 거. 정신력을 올려주는 음식이 많이 없어요. 종류가. 그 중에 이제 육포만한 게 없어요. 진짜. 육포 같은 경우에는 정신력도 올려주고 유통기간도 길고 체력도 올려주고 배고픔도 올려주는 굉장히 좋은, 대신에 이제 만드는데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육포 괜찮아요. 네, 육포트리도 괜찮고 우리가 이제 육포트리랑 멀티 모드는 있어요. 한 두세 명이 같이 할 수 있는 모드. 근데 온라인이나 이런 건 아직 없죠. 그런데 계속 이제 그 유저들이 요청하면 해주지 않을까? 멀티? 왜냐면 그 마인크래프트도 원래 안 한다 그랬다가 해줬잖아요. 멀티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유저들의 요구사항을 계속 부인하기만은 힘들 거예요. 아, 물론 단호하게 우리 멀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한번 했는데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멀티 모드 뭐 막 따로 깔아야 되고 그런 거냐고요? 네, 스팀 사이트에 가셔서 그거 까시면 돼요. 저 멀티 모드 깔았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네, 모드만 깔면 된다고 하는데, 근데 모드 한번 실행해보긴 했었어요. 근데 튕겨 나오던데? 저는? 에러 나던데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 멀티 모드 검색해서. 제가 54일까지 플레이하고 잠깐 끊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 멀티 모드. 잠깐 끊어야, 우리 영상이 3일 단위로 이렇게 녹화가 되니까 54일까지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목탄이 지금 59개, 60개. 됐다. 좋았어. 안 끊어도 된다고요? 그럼 멀티 모드 뭐 못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나뭇가지가 모자르긴 모자르다, 진짜. 이걸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네. 위에 벨이랑 돼지들 깔끔하게 해결해 줄게요. 아, 이거 다 잡고 싶은데 나뭇가지가 없어. 오, 이거 나뭇가지가 아닌가. 오, 됐어, 좋아. 이거 잡자. 아, 네 개나 필요해. 세 개? 한 개만 더. 그렇지. 잡자. 낮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죠? 근처에서 그냥 스페이스를 누르면 가서 잡아요, 얘들이. 아까 어디였었지? 이쪽이었나? 어어. 안 보여. 아, 못 잡아. 나 뜯네. 아, 못 잡아. 띠로리. 네, 일단, 우선순위부터. 이제 이틀 있으면은, 겨울이 오기 때문에, 월동 준비를 좀 해줘야 돼요. 일단은 돼지집부터 부셔볼까요? 돼지집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도. 돼지집 부셔주고 이 돼지집을 저 섬에다가 우리 전초기지에다가 지어주고. 왜? 캐는데 불만 있어? 우리 집을 두 개밖에 없나? 왼쪽에. 저 벨이 되게 탐난다. 돼지 소대. 나는 항상 오면은 얘네 이름이 궁금해. 내 이름 뭐야? 난 마르커스라고 해. 내 이름은 갤리너스야. 내 이름은 덤플링. 야, 애들이 이름이 다 있어요.
진짜 잘 만들었죠. 이름이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신기해 나는. 우리가 어저께 먹었던 돼지고기 그 돼지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낮에 점심때 먹은 제육덮밥 그 제육덮밥에 돼지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요새는 그 애완용 그 돼지들도 있지 않나요? 미안해 덤플링. 미안해 넌 너무 맛있어. 미안해 네가 이렇게 쫄깃쫄깃할 줄 몰랐어. 네가 이게 이렇게 입에서 살살 녹게 될 줄이야. 뭐 이런 거지. 베리가 종류가 또 있어요. 이렇게 생긴 베리가 또 있어요. 좀 다르게 생겼죠. 베리가 종류가 여러 개야. 이렇게 다르게 생겼지 이 베리는. 이것도 심으면 네, 재배할 수 있어요. 야생베리, 야생베리. 딱 9개네. 오케이. 이제 겨울 준비, 겨울 준비. 배고프니까 꿀 좀 먹어줄까? 꿀이 얼마 채워주지? 48에서. 9 채워주는구나? 괜찮네? 9면은 상당히 양호하죠. 한 번에 그 양봉해서 만들어내면은 3, 4개씩 꿀을 따잖아요. 근데 한 개 9면은 그냥 먹어도 9면은 에너지 한번 이렇게 해서 2, 30씩 올려주는 거잖아요. 상당하죠. 이렇게 밑에 베리까지 딱 따주고 집으로 귀환하겠습니다. 고고고. 이제 겨울이 와요. 겨울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겨울이 오기 전에 꿀을 한번 채취하고 싶으니까. 됐어. 고고. 이거 그 냄새 나는 거 이것도 부실 수 있거든요. 이게 멈 헤드? 근데 저는 안 부실게요. 미안하니까. 그래 미안하니까. 이것도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데. 미안하니까. 미안해. 이거 너 여기서 니네들 여기서 살아. 밤에 이제 여기서 지내도록 해. 미안하다. 고고. 자, 집으로 귀환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길이 먼데? 이 위쪽에 다 열었죠? 이 위쪽에도 길이 있구나! 왠지 저기 바다사자가 있을 것만 같은. 저 스크래처? 스크래처 모드 어떤 모드예요? 이름이랑 실제 그 작동하는 기능을 매치를 못해요, 제가. 스크래처 어떤 모드예요? 리빙 로그도 좀 캐주고. 공포? 스크래처! 했었어요. 그 할로윈 데이를 기념해서 나온 스크래처 모드? 네네네. 맞아요. 했었어요. 방송했었어요. 그런데 한 3번 했었나? 3번 다 죽었어요. 3번 다 힘없이 한 10분, 15분인가? 15분 지나서 다 죽었어요. 네. 여기 음식 해놨네. 먹어줘야지. 그거 막 기겁하면서 했었어요, 완전. 막, 제가 원래 공포게임을 이렇게 즐겨하던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하면서 막 기겁했었어요. 그때 여기 계시던 분 안 계신가요? 제가 막 기겁할 때? 눈깔 식물 저기다가 제가 심어놓은 거예요. 여긴 요새 자고 있어? 이봐요, 이런 데서 자면 입 돌아가요. 이봐요, 입 돌아간다고요. 나는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매트예요. 매트 너 입 돌아간다 거기서. 아이고 용량이 부족해. 오케이. 네, 집으로 복귀. 고고.
광대역으로 땡겨가지고. 양봉은 어디다가 할까요? 양봉 붕붕 소리 나니까 이 위쪽에다가 해주면 되겠다. 양봉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죠. 아, 여기 푸드에 있었나? 어? 기억이 안 나지? 일단 불부터 하나 지펴주고. 양봉이 어디 있었죠? 아, 나무 판자가 모자라서 아직 만들 수 없게 됐나? 어, 아닌데? 아, 배낭, 배낭. 어, 배낭을 바꿔줘야지. 그렇지, 푸드웨어 있었죠? 비마인. 아, 비마인이라 비박스. 됐다. 어, 이 위쪽에다가 붕붕 소리가 나는 게 좀 소리 나는 게 별로 안 좋아서 저 위 길로 나란히 딱 심어주고 저 위쪽에다가는 꽃들을 심어주면은 저 위쪽으로 꽃 따러 간 사이에 나는 꿀을 따면 되겠죠. 그렇지. 환상적이야. 오케이. 광부모자. 충전을 좀 해줘야 되나? 충전 좀 해주고. 광부모자 끼고. 오늘 밤엔 비마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쪽까지 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왠지 기대되는데? 비마인, 비마인, 어딨니? 푸드였지? 비마인, 한 개. 비마인, 두 개.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으려나? 비마인, 세 개. 비마인, 네 개. 비마인, 다섯 개. 다섯 개! 그렇지. 비마인, 여섯 개. 와, 여섯 개도 되네? 비마인, 일곱 개. 오, 끝이 없어. 나무. 나무야, 많지, 우리. 바꿔. 이거를, 돌이랑 바꾸자. 돌을 좀 이따 쓸 거니까. 그렇지. 돌을 여기 넣어주고. 그렇죠. 그렇지. 좋았어.